언니! 뭐야? 어머나 우리 믹스와 너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자? 고마워요 언니. 너 근데 내가 네. 손님들하고 개수작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감금이 됩니다.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얘기만 하고 있어. 네 언니. 네 술 들고 올게. 네 언니 빨리 와. 올래요. 어 잠시만요. 저기요? 혹시 얼마 전에 실종됐던 황 회장님 아니세요? 황 회장님 나를 알아보는 건가? 나를 알아보는 건가? 어, 회장님!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왜 이게 뭐야 물건이 이게? 박 사장이 자기 남대로 살지 않을 거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해서 납치되자마자 이렇게 살고 있다네. 에? 실례가 안 된다면 저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는가? 예예 예, 말씀하세요. 저 나 앞머리 있는 게나 없는 게나 무슨 아이 아 뭐예요 이게 뭘 뭐기는 이 녀석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 봐 이게 있는 거 이게 없는 거야 아이 나 들어요 아이 이렇게 하면 수염도 만들 수 있지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황 회장님 저기 잘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이걸 알려야죠 그래 저기 저 빨간 박스 보이나 아 예예예 예, 뭐예요 저기에 두꺼비 집이 세 개가 있을 거야 세 개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내려야 하지만 이거 여기를 나갈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망을 볼 테니까 자네가 그걸 똑바로 조심히 열어야 돼. 알았지? 우리 꼭 나가자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같은 놈! 이 새끼 같은 놈! 여기를 나가려고 개수작을 부리다 이리 와, 너 딱 걸렸어. 너 지금 손님하고 탈출하려고 했지? 아니에요! 너 탈출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감금이 됩니다! 감금쟁이! 박 사장님! 우와! 코러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 많은 발도 강사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뭐야? 너 나 몰래 혼자 광고 찍었더라. 너 이럴 수 있는 거야, 황태? 미안해 형. 너가 동생이야? 너 좀 가있어. 자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솔린이에요. 네. 가솔린이라고요? 아 휘발유요 이분? 휘발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조용하지. 너 같은 얘기 아니야 그거? 악주! 아니 우리나라 여자 3대 보컬 아니야 알지 아니 알아야지 당연히 박정현 그렇지 거미 그렇지 매미 여기 매미구나 여기서 잡아버려 매미야 라라라라라라라라 큐 라라라라라라라라 울지마! 울지마! 하는 대로 해, 형. 주세요. 여보세요. 뭐? 헤어지자고? 우리 엮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헤어지자는 거야? 뭐야? 너 혹시 남자 생겼냐? 나 눈으로만 너 보고 싶어서 해! 어? 어? 나 다시 허락한다면 커플 통장 네 명이로 만들어 놓을걸 그때 지울 수 있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하지 말걸 내 지난 기억 속에서 아직도 내 치골 그네 그 아픔 속에서 이니셜 타투가 새겨 있어 불러 민진아! 여보세요? 야 유민진! 지금 니네 잡혔거든? 당장 나와! 안에 있는 걸 다 알아! 다 당장 나오라고! 야! 너 엄마 지금 걸 보고 싶어? 빨리 학교에 엄마 사랑하는 사람 만들 거야! 어? 무슨 소리야? 그 안에 누구 있지? 오빠가 소리 다 들었어! 방금 누가 잠깐 뛰어갔잖아! 쿵쿵쿵! 나오라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게 103호가 아니에요? 아 103호예요? 이 이야기는 옆에 있는 김철민 씨의 실화입니다. 민진아 보고 싶다!
노래를 아예 몰라요. 붙지 마! 붙지 마! 너 울면서 노래방에서 울면서 불렀던 거! 데스티니도 계속 흥얼거리고 다녔잖아. 나 몰라. 이 누나 나온다고 엄청 좋아했잖아. 우리 이제 됐다고 네가 좋아했잖아. 내가 흥얼거리는 거 아리랑밖에 없어요.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 보컬 린이 남았다. 이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 거물급들이 나오지. 혹시 4대 보컬 김나박이라고 들어봤나? 다음 주에 박이 나온다지. 다음 주 기대해라. 예고했다. 쉬었다 가자. 지켜준다 던 약속들도 손만 잡을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배실삼의 연장 1.5.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찌찌뽕. 그때버린 오늘 버블팝.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혼자만. 잠깐만 물수기 5개 사진 찍어 나와라. 정말 좋았잖아. 했었잖아. 아따 노래 잘한다. 그런 힘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둘이 좋아 제발 그러지 마. 말아 말아 김밥 말아. 아직 사랑하는 날짜 김밥. 너도 알고 있잖아. 술 먹으면 개 되는 거. 김밥 울며 전화하는 날. 울지마 버무려. 가슴만큼 차가운. 잠시 음주 건물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 푸시면 돼요. 바보처럼 나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즉석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마 그린 나이트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입구에서 입구컷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출연이 왜 안 돼요? 이 자리 찾으려 했겠지 이거 지방시에요 알고 있었어 젖은 너의 마음을 아 튜닝은 되는데 내 얼굴이 안 된다고요?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결혼 전에 총각일 때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 하루하루 지나 사면 잊을 수 있을까 너도 알고 있잖아 아 지금 라면 뜨거운데 어떡해 뜨거워 네 목소리를 들어도 우후후 바보처럼 나 네가 행복하길 바래 홍자모 신이 내려주신 목소리 이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목소리의 주인공 사이버 가수 아담 장난입니다 제대로 소개할게요 폭발하고 있는 R&B 소울을 가진 국내 유일무이한 가수 그렉 솔직히 린 이름으로 기린, 아스피린, 마가린 등 장난칠 거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난 그만하고 린을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린 중에 린 맞다 개보린 아 웃긴다